자, 일단 첫 문장입니다.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How creative are you죠? How creative are you?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중에서 To find it out이었죠. To find it out 이겁니다. To find it out. 그 다음에 한번 노력해서 대답해봐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 노력해서 대답해봐라. 그래서 try to answer a very simple question 이렇게 가죠. Very simple이니까 very easy question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란 말은 how creative you are죠. 네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 말이죠. 자, 첫 문장이 이렇고요. 그 다음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의 해석은? 자, 뭐 두 개가 더해지는 거 해갖고 두 개 두 개 더하면 4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 해석이 여러분들이 뭐 할, 뭐 할 수 있겠다? 대답할지도 모른다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의 문법적 특징은 완벽한 문장이 that한테 갇혀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that절이, 겉 만드는 that절이 있는 이 문장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였더라? You may think that the question has only one answer and 자, 병렬 구조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you may가 생략됐으니까 you may say for 이런 거였어요. 됐습니까? 너는 그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 대절이고요. 대절 뒤에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와요. You may think that the question has only one answer and you may, you may가 걸립니다. 여기서 you may say for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의 해석은 뭡니까? 자, 바로 이 다음 문장에 중요한 건 뭐가 들어있다? however가 들어있다는 점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however가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니까 그쵸?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중요 표현이 나온다면 그러나 네가 만약 뭐 한다면 이란 내용이 나와. 고정관념을 깬다면 이 세 번째 문장이죠. 그쵸? 고정관념을 깬다면 여러분들이 뭐 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와. 깨달을 것이다. 뭐를? 뭐를 깨달을 것이다? 한 개 이상의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이었어. 그 다음 문장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 고정관념을 깨달라는 거 통째로 알아둬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however가 들어있기 때문에 글의 순서에서 다양한 변형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깨닫다라는 어휘가 realize도 realize. 그렇죠? 그 다음에 realize도 또 뭘 좋아한다? 대절 좋아해요. 완벽한 문장을. 그러니까 what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다음 문장의 문법적과 어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If you think 뭡니까? outside였죠. outside the box.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 however가 나오죠. 원래는 여러분 지금까지 however 여기 있는 거 봤는데 however 그 다음에 you will realize 깨달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realize는 think나 say처럼 완벽한 문장을 목적으로 잡으니까 that이나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there may be죠. there may be, can be 얘는 안 된다 했어. 있을 수도 있다 추측을 얘기하는 동사. there may be more than이겠죠. 뭐. more than one answer like this 이런 문장이었어요. 됐습니까? 뭐 다음 문장 뭐 like this 뭐 여러 가지 답이 얘가 지금 이제 답을 하나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뭐 like this였고요. 뭐 이런 거 답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답도 될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호흡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새로운 호흡이 새로운 어떤 덩어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음 문장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었어. 해석이 뭐였다? 매일매일 우리는 뭐한다? 마주친다라는 얘기를 하죠. 많은 골칫거리들을, 질문들을 마주치고 그리고 우리는 뭐하려고만 한다? 단 한 개의 올바른 답만 찾으려고 한다. 다시 글이 어디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냐면요,
다시 이걸로 되돌아 이 부분 아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글이. 그렇죠? 사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 everyday 위가 뭐 한다? 많은 질문들을 뭐 한다? 이 여기 중요하죠. 마주친다. Everyday we face a lot of questions.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뭐 한다? 하나의 올바른 답만 찾으려고 뭐 한답니까? 애쓴다죠. 애쓴다. 그래서 we often try죠. try가 그리고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to find 밖에 안 된다 했죠. we often try to find one correct right answer. 이외에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proper라든지 그쵸? fit이라든지 suitable 이런 어휘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correct나 right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동의어들 쭉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내용은 또 아까처럼 however 또 나와. 됐습니까? however가 나와서 그러나 뭐 당연히 자 여기에 하나의 답만 이게 원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게 나온다 했죠. 하나의 옳은 답만 찾으려고 한다. 다음 문장은 그러나란 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아까 또 나와요. 아까 may를 써서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시작되는 말 접속부사 중요한 건 뭐 또 however 또 나오고요. however there maybe can be many 어떤 answers many different answers many 뒤니까 복수명사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글이 한 번 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은 뭐냐?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시작돼요.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되는데 어떤 말이냐? 다음 문장의 해석은 자, 여러분들의 답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의 답은 어디에 달려있다는데 여기서 어디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하죠.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다음 문장 해석은 그거였어요. 됐습니까? 이 문장, 그러니까 그러나 많은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럼 다음 이어지는 게 그럼 많은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뭐에 따라서 많은 대답,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 뭐, D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R로 시작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표현이 뭐로 되어있어야 된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your answers가 뭐 한다? depend on how you view the questions. 이렇게 되어있고요. depend on, rely on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냐?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이제, 뭐의 예를 보여줘야 되겠어? 질문을 어떤 식으로 다른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 사람의 예를 이제 뭐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이렇게 들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인 구텐베르그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텐베르그 나오면서 이제 문장의 해석은 이렇게 돼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됐습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뭐 해왔다? 역사를 바꿔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꿔왔대요. 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라는 말을 뒤에 붙였어. 어떻게 바꿔왔다? 다르게 사물들을 바라봄으로써. 됐습니까? 사물들을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그리하여 뭐함으로써 독특하고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뭐함으로써 뒤에 두 개가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그리고 뭐함으로써 여러가지 사물들을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독특하고 쓸모있는 아이디어들을 개발해냄으로써 발달시킴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에 걸쳐서 라는 어휘가 뭐였습니까? 뭐뭐에 걸쳐서 throughout이었죠. through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다 바꾸다 라는 표현의 어휘가
shape였습니다. shape. shape가 형태란 뜻도 있지만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어떤 표현을 어떤 형태를 가진다? by doing이었습니다. by doing.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by viewing things가 나와요. by viewing things 뒤에 different라 했어요. differently라고 했어요. differently가 와야 된다 했죠. 형용사냐 부사자가 맞냐 이거 많이 물어본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달 뭐 개발하다 발달시키다 라는 어휘가 뭐예요? 개발하다 발달시키다 develop이죠. 근데 이 develop의 형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by한테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ing 형태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throughout이죠. throughout 스펠링 좀 어. throughout the ages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many people이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사용된 시제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온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얘기니까 무슨 시제 선택한다? 주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는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죠. have shaped 많은 사람들이 have shaped 되었다. 무엇을? human history를 모함으로써니까 by doing and by doing입니다. by doing and 여기에 by가 생겼어요. 똑같이 by doing,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였죠.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thus by developing ideas는 ideas인데 관계사 떴죠. 그렇죠? 그래서 idea는 idea인데 어떻고 어떤 독특하고 그리고 쓸모 있는이니까 ideas 쳐다보고 여기다가 which 또는 that이죠. 어쨌든 what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관계되는 that, which, 그리고 선행사가 ideas 복수니까 복수랑 어울리는 were, 그렇죠. were. 그 다음에 형용사 올자리입니다. 아까는 differently라는 부사지만 여기에는 be 동사 뒤에 형용사들이 와야 되겠죠. that were unique and useful.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중요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제는 현재 완료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형태를 형성해왔다라는 거고요. by doing and by doing 특히 different, 아, developing의 형태 뭐 선생님한테 몇 개만 찝으라 그러면 이 differently의 형태 주의하라는 거고요. developing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사가 와야 되지만 나머지 애들 unique하고 useful은 uniquely나 usefully 같은 부사형이 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문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역사를 뭐 바꿔왔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다르게 바라보는 걸 통해서 유니크하고 유스풀한 아이디어를 디벨로핑 시킴으로써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한 명 사람이 딱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였다 라는 얘기니까 one such person이죠. one such person was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됐습니까? 구텐베르그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은 구텐베르그가 살던 시대에는 뭐랑 뭐가 얻지 못했다? 흔히 사용됐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구텐베르그가 살던 시대에는 두 가지 기구가 흔히 사용되었는데 그게 바로 와인 압축기하고 코인 펀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장 다음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시제는 당연히 무슨 시제일 거고? 과거 시제죠. 그쵸? 그 다음에 흔히 사용되다라는 수거를 알고 있어야 돼. 흔히 사용되다가 뭐였습니까? be in common use죠. be in common use에 과거 시제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be in common use가 흔히 사용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로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device 같은 어휘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생긴 게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In Gutenberg's world, in Gutenberg's age, two devices were in 무슨 use? Common use죠. 더 무슨 프레스하고 wine press and the coin punch였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wine press가 뭐 하는 건지, coin punch가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물론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뭐인 줄은 알 것 같지만 얘들이 뭔지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문법 다음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개를 얘기하죠. 두 개. 두 개를 얘기할 때 one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반드시 the other를 써야 된다는 거야. one the other 구조라 해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를 얘기할 때 꼭 뭘 쓰라고? the other를 더가 있는 other를 꼭 써야 돼. 다음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first one이 뭐 했다? grapes를 뭐 했겠어요? 와인 프레스니까 프레스드 했겠죠. 시제 과거 프레스드 그레이프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당연히 뭘 만들기 위해서 그레이프스를 프레스 했겠어요. 와 이름대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포도주를 만들기 to make wine and 그걸 반드시 해야 됐어. the other는 made 동전 위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이미지즈였죠. 됐습니까? 이미지즈를 만들어냈다. 됐습니까? 그래서 one the other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하나는 뭐고 다른 하나는 뭡니다 할 때 다른 것들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지? 이제 어느 날이란 거.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이란 말이 나오기 따라서 뭐가 생각나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만약 뭐뭐 한다면 어찌 될까? 만약 뭐뭐 한다면 어찌 될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 여기 다음 문장에 뭐 들어있겠다 이런 생각 나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뭐뭐 하면 어찌 될까가 뭐였더라? What if였죠. What if. What if 해놓고 뒤에 시제가 계속해서 뭐였냐면 과거 시제였어요. What if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또 쉼표하고 과거 시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텐베르그가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죠. 그렇죠? 제기대명사라는 문법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생긴 게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day 구텐베르그가 어찌 뭐 했다? play fully 부사형이죠. asked himself 그 다음에 만약 놓는다면 어떻게? 만약 가져간다면 참 a bunch of these coin presses죠. presses를 그래서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what if 표현 what if I took 과거 시제를 했죠. a bunch of these coin presses and 여기에 put은 put의 잡념면이 put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과거형으로 온 겁니다. what if I put이에요. 그 다음에 these coin presses가 복수니까 당연히 them으로 받아야 되겠죠. put them on the wine press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가 나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들이 종이 위에 뭐 하기 위해서 left 남겨놓는다는데 뭘 남겨놓기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아까 시작하면서 뭐, 선생님이 하나 까먹었는데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 뭐뭐 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 그렇죠? 그것들이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겨놓게 하기 위하여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뭡니까? So that 주어 동사들이죠. So that they left 무엇을? Images를 on paper 종이 위에 그것들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남겨놓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y가 뭐 대신 왔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they는 코인 프레스에서 대신 왔습니다. 코인 프레스들이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겨놓게 하기 위해서 와인 프레스 밑에다가 얘들을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었어요.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용사 올자리냐 부사 올자리냐에서 얘가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제기적 용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없고 힘 같은 거 와도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다니까. what if 다음에 과거 시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게 하려고 라는 표현 so that 그렇죠? so that they left coin punches left images on paper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수업에 쓸 수 있냐 so that they left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for them to leave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 수업을 했다면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For them to leave images on pap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다음
다음 문장은 뭐로 시작되냐면 결국에는 이란 말로 시작돼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 그의 생각이 뭐를? 현대 인쇄기의 탄생을 이끌었다 라는 문장이 다음 문장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어휘적으로 보면은 뭐뭐로 이끌다, 탄생을 이끌다 라는 표현 뭐였습니까? 탄생으로 이끌다. lead to a birth죠. lead to a birth. 그렇죠? lead to a birth. 뭐뭐의 탄생으로 이끌고 거다. 그 다음에 lead의 과거형이 와야 되니까 lead의 과거형은 LEAD의 과거형은 LED, led죠, led. led to the birth of 이런 거 나옵니다. led to the birth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기구를 연결시킨 그의 생각할 때요. 이 기구를 연결시킨 그의 생각. 이 기구를 연결시킨 그의 생각.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링크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링크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된다? His idea of 링크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연결시킨 생각이잖아. 그쵸? 그쵸? 연결시키다. 링크. 연결시키는 것. 링킹이죠. His idea of link. 링크의 형태는 링킹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기에 보면 이외에 뒤에 보면 뭐 링크하고 동의어들 나오잖아. 커넥팅도 되고요. 이 자리에. His idea of connecting도 되고요. The two devices. 가 뭐 했다? 여기서는 디바이스가 뭐 했다? 리드의 과거형 led to the birth of 모든 프린팅 프레스죠. 프린팅 프레스의 birth로 이끌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연결시킨 아이디어가 뭐다? 핵심이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뭐에 한 예입니까? 앞에서 이 구텐베르그의 예를 뭐 왜 들고 있습니까? 뭐함으로써 have shaped human histories, history 해왔대요.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thus developing ideas that are unique and useful. 에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인데, 구텐베르그가 viewing 한 things는 뭐하고 뭐고? 와인프레스와 코인펀치고, 애들이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와인프레스는 맨날 와인만 누르게 하고 코인펀치는 맨날 코인 위에 이미지만 찍는 게 아니고 애들을 디퍼런트하게 뷰잉한 거죠. 남들과 다르게 바라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발명의 과정이고 발명의 과정과 그리고 이러한 결국에는 이런 걸 환생하게 됐다고요. 다음 문장은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발명품의 평가가 나온다 했어요. 이 발명품의 평가. 다음부터 이 발명품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말로 시작하냐? 역사를, 이것이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다 라는 얘기로 시작, 그 다음 부분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이 역사를 영원히 바꿨다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고 통째로 알아둬야 되고 뭐였습니까? pull A out of 뭡니까? out of thin air죠. pull A out of thin air. A를 뭔가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다음 문장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꿨는데 뭘 바꿨답니까? 그쵸? 히스토리를 바꾼 거죠. 역사를 바꾼 거죠. 히스토리를 forever, 영원히 바꿨고요. Gutenberg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뭐였습니까? thin air였죠. pull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did not pull his idea 끄집어낸 게 아니다. 그리고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draw고 있습니다. draw 끄집어내다, 그리다란 뜻 말고 끄집어내다란 뜻도 있으니까 draw his, did not draw his idea out of thin air.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어. 야, 디스가 가리키는 건 더 모던 프린팅 프레스고요. 현대적인 인쇄기가 역사를 영원히 바꿨다는 게 구텐베르그의 발명에 대한 현대적 평가니까. 그 다음에 자, 구텐베르그가 허공에서 띠네어에서 히스 아이디어 끄집어낸 게 아니란 얘기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어떻게 디프런틀리하게 봤는지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분석해야 되겠죠. 구텐베르가 뭐가 남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어진다 하냐면 지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이어진다. 지식.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그가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됐습니까? 잘 알고 있었다.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그의 시대의 이런 표현 나와요. 대신 그의 시대의. 됐습니까? 그의 시대의. 아까 age 나왔죠? world 나왔죠? 그럼 이로 시작하는 어떤 어휘가 나올 예정입니까? of his era죠. 그렇죠? He knew about the two devices죠. 두 가지 장비들. Devices of his era. 그의 시대에 두 가지 장비를 잘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자, 잘 알고 있었다 해놓고 이제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다음 문장에.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할 때 문법적으로 보면 다 간접 의문문 있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은.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he knew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니까 how고요. 간접 의문문 해야 되니까 어수는 주어 동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도 마찬가지 what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소문의 어순이 와야지 의문문의 어순이 오면 안 되겠죠. He knew how they worked. 데이가 가리키는 건 the two devices고 wine presser, coin punch라는 건 계속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 중요한 접속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붙인 게 접속부사 뭐죠? 자, 자기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붙이는 접속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달리 말하자면. 그쵸? 달리 말하자면 뭐예요? 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그의 발명의 뿌리가 이미 거기에 있었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자, 얘는 원래 세 단어인데도 하나로 했다 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in other words. 그 다음에 그 발명의 뿌리들 이러고 있죠. The roots죠. The roots of the invention. The roots of the invention은 얘가 주어잖아요. 복수니까 둘 중에 당연히 얘가 어울리죠. were already there고. 그 다음에 이건 there는 소수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there, 거기에 있었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 내용 대신 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그가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그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결국은 그의, 좀 더 우리말로 풀면 구텐베르그의 뭐에 있었다? 지식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 잘 이해하고 있음. 됐습니까? 그래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이고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게 글 순서 문제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대어가 뭐 대신 나오는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문장 다음에 와야지 이 문장 앞에 있거나 엉뚱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미 거기에 있었다. 어디에 그가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발명의 뿌리가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이 발명의 방법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또 어떤 핵심 단어가 나오면 또 연결이란 말이 다음 문장에 또 나와. 연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은 두 개의 기구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것이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그것들을 뭐 한 것이었다? 결합한 것이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게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이라는 표현을 뭐를 가지고 했냐면
얘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은 바라보고 두 개의 장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뭐 한 것이었다? 연결시킨 것이었다. 됐습니까? 자, 구텐베르그가 했었다가 구텐베르그 디드죠. 그렇죠? 그러면 구텐베르그가 했었다가 구텐베르그 디드면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What이죠. What Gutenberg did.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Gutenberg did가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이고 앞만 길어봤자 단수 주어죠. 그러니까 어울리는 건 was가 어울리겠죠.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 그것은 was view. 자, and로 연결될 예정인데 여기에 view가 있어요. view. 그쵸? 동사원형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올 녀석도 동사원형이어야 되겠죠? 그럼 앞에 나왔던 말은 링크가 있고요. 그쵸? 얘하고 똑같은 뜻인 커넥트도 있죠. 그쵸? 또 뭐 더 있습니까?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합치다 hotels combined combined도 있죠. 여긴 combined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the two devices가 the two devices를 잡아올 자리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죠. In a new way죠.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in a new way가 앞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 differently 하고 갔다 했습니다. 예,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이 사용됐다는 거. What Gutenberg did was view the two devices in a different way differently and 여기에 동사원형이니까 병렬구조에서 여기도 동사원형들이 와 있습니다. Combine them and combine them. 그것들을 합치는 것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엔 뭐로 시작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란 말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러분들 구텐베르그 그러면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텐베르그 말고 더 여러분들 잘 알만한 유명인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갖고 싶어하는 아이폰을 발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를 등장시키면서 그 사람이 한 말 이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 창의성은 그냥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things를 뭐 하는 거다? 창의성이란 things를 뭐 하는 거다? 이거 하는 거다. 이 말 나오죠? 그렇죠? 이 말 나오고요. 다음 문장에. 그리고 전형을 보여준다라는 동사 전형을 보여준다. 예시가 되어준다. 그 동사가 뭡니까? exemplify죠. exemplify.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도 또 관계되면서 와 또 나와요.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말했었다가 나오는데요. 다짜 떼버리고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도 바꿨는데 완벽하지가 않아. 스티브 잡스가 말했었다 더 띵을 넣을 수 있는데 더 띵이 없단 말이야. 완벽하지 않은 걸 겉 만든 관계되면서 what이 또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다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say나 speak나 talk나 뭐 이런 tell 뭐 요정도 했죠. 근데 이제 말하다가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 동부가 됐으니까 말하다 중에서 n으로 시작하는 말하다가 뭐죠? 이게 지금까지 공책인 줄 알았더니 말하다란 뜻도 있대요. 그게 뭐예요? note죠. note. 됐습니까? note가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생긴 게 이런 식으로 란 말로 시작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텐베르그가 뭐 한다? 전형을 보여준다. 됐습니까? 전형은 전형인데 누가 뭐 했던 것? 현대 발명가 스티브 잡스가 말했었던 것이죠. 여기에 것을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한 말이 뭡니까? 창의성이랑 그냥 여러 가지 사물들을 뭐 하는 것이다?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in this way. 자, 시제는 뭐냐 하면 현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시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시제라 그랬죠? 그래서 동사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exemplifies가 들어갑니다. 구텐베르그 exemplifies.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너무 기니까 he라고 할 거예요. he noted. 그가 말했었다는데 그가 말했던 것 만드는데 여기에 the thing 넣을 수도 있는데 없으니까 또 what이죠. 관계되면서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그 다음에 명사 들어갈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combining, ing 뒤에 있네. connecting, linking, combining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combining things, connecting things.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텐베르크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하나만 들면 좀 섭섭하잖아. 그렇죠? 이제부터 뭐 발명한 사람 나옵니까? 모던 디시워셔를 발명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문장부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다음 문장에서 등장하게 될 건 뭐냐? 창의적인 생각이란 표현이 나와요. 창의적인 생각. 어떤 시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어찌 시 오면 안 되겠죠? 창의적인 이런 거 할 때 창의적으로가 아니고요. 창의적인 생각, 어떤 생각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한 뭐 뒤를 받쳐주고 있었다. 네, 블루투스 꺼야 되겠다. 켜니까 안 되겠구나. 뒤를 받쳐주고 있었다. 뒤에 있어줬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딴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 생긴 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띵킹이죠. 형용사 형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명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요. 맞아. also behind 올자리죠. 뒤에 있었다. behind 조세핀 그래서 invention of modern. 그다음 내용 파악입니다. modern dishwasher죠. 식기 세척기.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디시워셔는 있었어. 그렇죠? 근데 여기에 모던이란 말을 넣어서 이제 현대적인 식기세척기 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한 이 사람이 조세핀인 거 보니까 여자인 거 같죠? 이 사람이 뭔가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저 뒤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 나올 내용은 뭐냐? 이 다음 문장은 이 사람이 모던 디시워셔를 발명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는지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대신 뭐를 쓰도록 한 거야? 뭐 대신 뭘 씁니까? 스크러버 대신에 water itself를 사용하도록 한 거죠? 그쵸? 근데 그거에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스크러버 대신에 water pressure를 왜 쓰기로 했습니까? 스크래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데미지 한 거죠. 그쵸? 데미지 bad 했습니까? 데미지 badly 했습니까? 심하게 손상시켰죠. 그쵸? 스크래치 막 생기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그녀의 시대 이전에는 이란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어떤 식으로 해석되느냐? 뭐 그녀의 시대 이제 사람들이 뭐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조동사가 들어 있는 문장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놓곤 했었다. 접시들을 어디 속에? 디시워셔 속에. 그리고 또 뭐하곤 했었다? 넣곤 했었다. 넣었어. 뭘 넣겠어요? 식기세척기에 뭘 넣겠어? 물을 넣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하곤 했었다? 내버려 두곤 했었다. 자, let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let a하고 a 뒤에 어떤 a가 할 행동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되는 무슨 동사다? 사역동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누가 뭐 하도록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없어질 그 물건이 나오죠. 누가 뭐 하도록 수세미가 뭐 하도록 접시를 닦도록 하곤 했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완성시켜 볼까요? Before time, people used to죠. 그렇죠? 뭐뭐 하곤 했었다. Used to. 얘가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에 원형 나오는 거죠. And로 여기에 지금 add 앞에도 그렇고 let 앞에도 전부 다 people used to가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시대 이전에는 사람 used to play 놓곤 했었고 people used to add 놓곤 했었고 and people used to let 내버려 두곤 했었다.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add water 물을 놓곤 했었겠죠. 됐습니까? 접시를 놓곤 했었다. 그 다음에 물을 추가하곤 했었다. 그리고 let 그 다음에 없어질 그 녀석 scrubbers가 그 다음에 let 때문에 여기 올 녀석도 형태가 동사원형 scrubbers clean let a 동사원형입니다. 민족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곤 했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힌트는 used to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이 그러니까 이 문장에 used to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곤 했었다 하곤 했었다. 지금은 이게 이제 used라는 조동사가 가진 뜻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라는 좀 긴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랬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내용이 그러나 란 말이 나오죠.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뭐다? 접시들을 어찌 뭐 시켰다? 수세미들이 접시들을 어찌 뭐 했다? 심하게 손상시켰다 라는 문장이 그래서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문장의 하나의 특이한 점과 수업했던 내용은 뭐냐? 그러나 라는 표현을 여러분 지금까지 알던 거하고 좀 색다른 걸 썼다 그랬어. 그러나 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but이 있죠? however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바로 누가 등장할 예정이냐면 t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 나올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was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there was a problem. 그래서 뭡니까? though죠. 됐습니까? 얘가 자 여러분들 이제 얘 이 단어의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건 접속사로서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으로 얘가 이게 이 뜻으로 쓰이려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어. though it was raining. 뭐 I will go there. I had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비록 비가 내렸지만 근데 지금 그 뜻이 아니고요 얘는 문장의 끝에 쉼표 뒤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무슨 뜻이다? 그러나 라는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however 넣은 거하고 do 빼고 여기에 however 넣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however there was a problem. there was a problem though.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누가? 수세미죠. 가끔씩 어찌 심하게 접시들을 뭐 했다? 시제는 여기에 동사가 올 차례인데 손상시키다 라는 동사가 올 차례인데 당연히 시제는 과거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더 스크러버즈들이 우리 sometimes 어찌 배들리하게 뭐 시켰다? 데미지드 시켰다. 디시드를 접시들을 심하게 손상시켰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해결책 제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해결책.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접근하다 라는 어휘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주의 조세핀은 뭐 했다? 그 모의 과정에 설거지하는 과정에 어찌 다르게 뭐 했다? 접근했다 이런 어휘가 나옵니다. 다른이 와야 된다 다르게가 와야 된다 이번엔 형용사 올자리다 부사 올자리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다? 접근했대죠. 그렇죠? 어디에 접근했다? 설거지하는 과정에 어찌 다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코크레인이 뭐 했다? 어프로치 시제 과거니까 지드 어프로치드 했다.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무엇의 과정 더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오브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뒤니까 ing 와야 되죠. 설거지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다른이다 다르게다 다르게 접근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viewing things differently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있듯이 됐습니까? approached the process of dishwashing differently. 됐습니까? 자 지금 다음 이어질 내용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르게 접근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 이어되는 건 뭐 대신에 뭘 썼다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뭐 대신에 뭘 썼다? 솔 대신에 물 그 자체, 물의 압력을 뭐 했다? 사용했다 라는 내용이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 그 자체라는 표현할 때 다시 한 번 더 제기대명사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죠. 이번엔 강조적이 있다. 아까 전에 구텐베르그 에스크 힘셀프 할 때 걔는 생략할 수가 없죠. 에스크 동사의 목적어니까. 근데 여기에 나올 이셀프는 다음 문장에 나올 이셀프는 강조적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한 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사용했죠. 뭘 사용했습니까? 물 그 자체를 사용했죠. 물 그 자체 못 알아들을까? 물의 뭐 압력이죠. 그렇죠? 뭐 대신에 scrubbers 대신에 she used the water itself 생략 가능하고요. 이번엔 그 다음에 water pressure죠. pressure. 그 다음에 솔 대신에 instead of scrubbe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생각했냔 말이죠. 왜 이런 생각? 자, 소리 하는 역할을 누가 대신하게 한 거고? 물이 대신하게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 문장은 사실은 다음 문장에는 얘가 없지만 다음 문장 앞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냐면 다음 문장 앞에다가 because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scrubbers 대신에 water를 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해석은 그녀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뭘 생각했냐? 생각했다 나왔죠. 생각했다. 그러면 생각했다라는 동사 있죠. 생각했다, 뭐 알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말했다라는 동사들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거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만드는 뭐를 뭐 할 수 있다, 겉 만드는 대시 쓰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자리에 what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각했다. 뭐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냐? 높은 물의 압력이 뭐 할 거라고? 역할을 할 거라고. 누구의 역할? 누가 하는 역할? 스크러버즈가 하던 일. 됐습니까? 스크러버가 하던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디시즈에게 더 많이 더 적게? 더 적게 뭐 해줄 거라고? 데미지를 가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문장이 다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요렇게 생각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because 넣어도 좋다겠죠. because she thought 뭐 대시고 또 생략이죠. 완벽한 문장이니까. high water pressure가 여기에 둘 중에 고르라고 한 건 얘랑 시제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would do the job of 자 그러니까 water pressure가 뭘 대체하는 겁니까? job of scrubbers죠. 대충 쓸게요. rubbers and 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high water pressure would가 생략됐어. high water pressure would 그쵸? 뭐 it would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it would, would가 조동사죠? 그럼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겠죠. 다른 형태 안 되고요. would damage the dishes 그 다음에 더 많이 더 적게 당연히 더 적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서 이제 뭐 요 발명 과정은 크게 많이 안 다뤄요. 앞에 구텐베르그만큼은. 됐습니까? 다음 이어진 건 뭐 성공했고 어디서 처음에 성공했다? 식당에서 먼저 성공했죠. 그 다음에 뭐 지 가정에서도 성공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자, 참 그리고 요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가 사용됐다? 문법적으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이 그녀의 기계는 뭐 했는데 뜨거운 비눗물을 접시 위에다가 펌프 막 이렇게 강력한 압력으로 펌프제에서 쏘아 붙였는데 뭐 뿌렸는데 뭐 했다? 성공했다. 식당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her machine, which 뭐 했습니까? 그렇죠? 접시 위에다가 뜨거운 비눗물을 뭐 했다? 펌프질 했겠죠. pumped hot soapy water onto the cheese. 그 다음에 여기에 pumped가 과거죠. 그렇죠? 성공했던 거 언제니까? 과거니까 당연히 became 와야 되겠죠. became 뒤에는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S로 시작하는 그 단어인데 애들이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S로 시작하는 그 단어에 무슨 품사의 형태가 와야 됩니까?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 생긴 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여기에 형용사자니까 successfully 와야 되겠죠. became successful 됐습니까? 또는 became success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became success 됐습니까? 성공하게 되었다. successfully죠. 본문에 successful became successful in restaurants and 얘는 성공하다라는 동사야. 얘는 success는 성공하다니까 became이라는 동사 뒤에 쓰기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success는 성공이라는 명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오듯이 여기에는 누가 들어갈 자리다?
become 니니까 become 니니까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다른 형태들은 적절하지만 다 became successful.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라는 뜻으로 later 넣죠. 처음에는 식당에서 나중에는 가정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이 뭐야 그 모던 디시와셔에 대한 설명 어느 정도 끝났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음 글은 어떨 차례다.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할 차례인데 이제 슬슬 뭐 할 차례입니까? 두 가지 예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분석해서 결론으로 가는 부분이 시작돼야 되겠죠. 이제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새로운 게 시작되는데요. 다음 새로운 문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 예는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 입니다. 이 예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예는 이 모던 디시와스의 와셔의 발명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건데 창의성이라는 것이 뭐의 결과다? 창의성이 뭐의 결과다? 어찌 뭐 하는 것의 결과다? 다르게 생각하는 결과다.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아, 너 되게 시끄럽다 너. 아 진짜. 됐습니까? 그래서 이에 디시와셔의 발명 과정을 얘기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명 과정이 뭐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단어인 창의성이라는 말이 또 나와. 창의성이 뭐의 결과다? 뭐의 결과다? 다른 생각하는 겁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구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의 결과다 할 때 쓰는 표현은 the result of입니다. the result of 뭐의 결과다. result of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글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얘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요 뒤에 보여준다 했는데 창의성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는 것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example again shows 밖에 안 된다 했죠. 현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this example again shows that 완벽한 문장 나올 시작이고요. creativity is the 창의성, 요거 형태도 중요한 요 명사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창의성은 뭐다? the result of 전치사 뒤니까 당연히 동명사와 밖에 안 되겠죠. thinking 둘 중에 뭐? differently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인다. 그리고 shows 대신에 앞에 똑같은 동의어로 나왔던 게 뭡니까? This example again exemplifies 하고 같은 뜻이죠. 이거 됐습니까? 이게 exemplifies 하고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 exemplifies의 명사형 있네요. 됐습니까? 얘가 명사형이고 동사형은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exemplifies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결과 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viewing thing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앞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은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developing ideas that are unique and useful를 이렇게 거의 다르게 같은 내용인데 다른 어휘를 써서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에서 이제 지금 요 문장은 지금까지의 예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 글 애초에 글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크리에이티블리하게 띵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생각하는 그 취지에서 쓴 글이잖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자는 글이잖아. 그쵸? 그럼 지금까지 뭐만 보여줬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위대한 발명을 했어요. 대단한 거 만들어냈어요만 얘기했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잖아. 그쵸?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이 뭐가 돼?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까? 됐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라는 말로 다음 문장이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이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말이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을 어찌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죠. 또는 다르게 생각하거나 또는
더 어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뜻은 이러한 유명한 발명가들 가치처럼 이란 말이 나오면 되겠죠.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다르게 생각하거나 또는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누구처럼? 이러한 유명한 발명가들처럼. 맞습니까? Can we learn to think죠? Learn. Learn이라는 동사가 배우다라는 뜻인데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할 때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다. 투부정사의 명사형법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can we learn to think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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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ly or more creatively.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이유로 둘 다 뭐 부사형 완일 자리죠. 다르게 또는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누구처럼? Like these famous inventors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유명한 발명가들처럼. 됐습니까? 자, 보통 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지가 그 다음에 답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 답의 취지는 결국 yes라고 합니까? no라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음 글은 당연히 yes라고 하죠. 그렇죠? 배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배울 수 있다 라고 yes라는 다음 글에 yes가 핵심적으로 들어있을 거고요. 배울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배울 수 있는지를 얘기해. 왜 배울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은 뭐고? 기술이고. 그쵸? 기술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yes라는 말 앞에 운 좋게도 라는 말을 하나 붙였어요. 운 좋게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야. 창의적인 생각은 뭐고? 기술이고. 그리고 우린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거 yes 들어있고요. The answer is yes고요. 그 다음에 어찌 yes다? Luckily, the answer is yes.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 creatively 오면 안 됩니다. 어떤 형용사 형태. Creative thinking is a 뭐고? skill이고. And we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creative thinking을 잡아와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복수가 아닌 단수를 잡아야 되겠죠. And we can improve it. 됐습니까? 향상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술이고 익힐 수 있다 그랬잖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뭐가 자연스럽다?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improve 시킬 수 있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해석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글의 시작할 때 4 더하기 4를 아 2 더하기 2를 보여주면서 뭐 어떤 대답을 유도했다? 4를 유도했죠. 그럼 뭐만 찾는 거? 답 하나만. right한 맞는 답 하나만 찾지 말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다음 글에서 글의 내용이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찾아보라 그래요. 뭘 찾아봐라? 가능한 많은 대답을 찾아보라 그럽니다. 뭐 말고 딱 한 개 말고 라는 글이 다음 글에서 그래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저 운 좋게도 기술이고 배울 수 있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글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뭐 해봐라? 찾아봐라. 많은 가능한 답들을 뭐 말고 딱 한 개 말고. 그래서 to think more creatively. 찾아봐라. Look for many possible answers not just one. 한 개만 말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냐? 이렇게만 말해도 너무 막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글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말 중에 앞에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누가 했던 말? 구텐베르가 했던 말 나오고요. 됐습니까? 한번 상상해볼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 그래서 글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너 자신에게 물어보란 말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네 자신에게 말해봐라. 한번 상상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ask yourself what if or say to yourself imagine.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기적 용법이라서 생략 안 됩니다. water itself 뒤에 있던 그 itself만 강조적이라 생략할 수 있고 얘들은 제기적 용법이라서 생략 안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한 가지만 갖고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만약 어떻게 이렇게 된다면 어떡할까라고 너 자신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상상해보자 라고 너 자신한테 말해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뭐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음 글에 올수가 있어요. 올수. 다음 글에 올수가 있다는 것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힌트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문장 다음에 올수가 있는 문장이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How to think creatively에 대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자신한테 물어봐. What if 어쩌고저쩌고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Imagine 한번 상상해보자고 이게.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올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글 있죠? ask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또한 이게 키워드가 됐다 했습니다.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많죠? 뭐 more of라든지 besides라든지 in addition이라든지 additionally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라는 말 쭉 배웠죠. however 이딴 거 넣으면 안 되고요. 절대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는 것을 실수하는 것을 그래서 do not be afraid of 전치사지니까 형태는 이거밖에 안 되죠. making mistakes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중원 부분이 글을 좀 늘리려고 SMT가 좀 나는데요. 자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아니야. 그렇잖아. 뭐 구텐베르그가 실수했다라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 그렇죠. 물론 실수했겠죠. 그렇죠. 글의 길이상 뭐 구텐베르그가 실수군 막 그 앞에 뭐 디시와시아 발명한 사람도 실수했겠죠. 당연히 시행착오 겪었겠죠. 그런 건 생략했어. 근데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이 글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붙여줘야 돼 뒤에.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공자 얘기 나오고 뭐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공자 얘기도 나오고 뭐 머리 하얗고 막 이상한 아저씨 이는 MC 스퀘어 발견한 사람 누구야? 아인슈타인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내용에 그것도 이 얘기인데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뒷받침하는 문장이 몇 개가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 네가 실수할 때 뭐 하려고 해라? 그 실수로부터 뭐 하려고 애써라? 배우려고 애써라 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 별로 어려운 문장은 아니긴 한데 강조의 두라는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실수할 때 이런 말이 들어있어. 네가 진짜로 실수할 때 됐습니까? 그것도 배우려고 애써라. 그래서 when you do make mistakes 고요 really 써도 상관없죠. when you really make mistakes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 되려면 뒤에 to do가 와야 된다 했죠. try to learn from 그 다음에 mistakes 잡아와야 되니까 당연히 복수를 잡아와야 되겠죠. 그것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자 얘기는 안 나오는 거야 여기. 공자 얘기는 다른 글에서 나왔던 거네. 하여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었다. 됐습니까? 말하다라는 표현은 N으로 시작하는 게 뭐였더라? 노트였죠? 그렇죠. 여기는 그냥 S로 시작하는 거 일반적인 거 씁니다. 말했었다. 한때 말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뭐 결코 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새로운 그 어떤 것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이 요런 힌트들이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말했었다. 접속사는 as로 시작했습니다. as Albert Einstein once said.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끝났네요.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anyon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면 결코 실수를 해본 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없는 사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nyone who that 다대주 주격하게 되면 하니까 anyone who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가 has never has plus pp죠. anyone who has never never made a mistake 요거 있듯이 한 번도 여기 현재 완료 썼으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수를 해보지 않은 어떤 사람은 has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합니다. has never has plus pp죠. tried 그 다음에 어순 anything new가 되어야 되죠. new anything 하면 안 된다 했죠. 어순이 뒤에 가야 된다.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그러니까 실수 안 한 사람은 뭐도 안 한 사람이다. 새로운 걸 시도도 안 해본 사람이다. 하던 대로만 계속 하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은 시작이 most importantly로 시작됩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하게 해놓고 내가 아이고 봐라 이거 참 학교 선생들이 쓴 글 같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뭐? 창의성이 어디에 기초한다?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릅니다. 결국 열심히 뭐 해라? 열심히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라 공부하라는 글로 아니야 다를 거 끝낸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잊지 말아라 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끌고 오는 대시 나옵니다. 그럼 어디 어디에 기초하다. 어디 어디에 기초하다. be based on이 들어있겠죠. 다음 글에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잊지 마세요. 이거 있죠. 뭐라 완벽한 문장을 잡아왔으니까 또 여기 관로하면 되겠죠. 겉만 드는 대상이야. 창의성이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ost importantly do not forget 잊지 말아라. 겉 만드는 that 생략도 할 수 있고요. do not forget that creativity is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지식과 경험에 based on 한다라 는 것을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knowledge를 쌓고 experience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럼 당연히 이어질 게 뭐냐면은 계속 배우세요. 이릅니다. 계속 배우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배워라. 그렇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배웠죠?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뭐였습니까? keep doing이죠. 다음 글에 keep doing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도구 뭐 이런 표현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have to죠. have to 대신 쓸 수 있는 게 should나 must나 need to도 있죠. 그 중에 need to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배우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너는 배우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무엇을? 새로운 것들을.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배우는 걸 계속하는 식으로 이 말이겠죠. 배움을 계속하는 식으로 너는 가지게 될 거래요. 뭘 가지게 될 겁니까? 뭐를 위한? 창의성을 위한 도구들을 가지게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계속 배워야 한다. You need to keep이죠. Have to do, need to do죠. 그 다음에 keep은 누구만 좋아해? ing만 좋아한다 했죠. You need to keep learning.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 아까 전에 new anything이었어. anything new였어. 아까는 anything new였죠. 근데 얘는 뭐다? new things 해야 된다 했죠. 어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계속하세요. 그런 식으로 you will have the tools for d니까 전치사 d니까 또 명사 형태 와야 되겠죠. creativity 창의성을 위한 도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글의 막바지로 갑니다. 됐습니까? 뭐라 그러냐?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 자, 끝에 이 글이 뭐라 그랬냐? 끝에 이 글이 되게 그 쓸데없이 붙인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글을 붙여놨냐면요. 되게 유명한데 뭐가 결여된 유명인?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어. 어떤 분야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막 얘기합니다.
셰익스피어인데 뭐 할 줄 모르는 사람?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또 피아노인데 어떤 능력이 없는? 피아노 칠 능력이 없는 베토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셰익스피어와 피아노 칠 능력이 없는 베토벤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를 기초하지 못한 창의성? 지식과 능력이 없는 창의성은 없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음표죠. 그러니까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 말이죠.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인데 어떤 셰익스피어? 없는 셰익스피어죠. 뭐가 없는? 시에 대한 그의 이해가 없는 셰익스피어나 또는 베토벤은 베토벤인데 어떤 베토벤? 능력이 없는 거죠. 뭐 할 능력? 피아노 칠 능력이 없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Who can imagine?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인데 그의 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전체는 뭐뭐가 없는? Without his knowledge죠. Knowledge. Understanding. Knowledge 쓸 수 있는데 understanding 썼습니다. 뭐 같은 말은 knowledge도 가능합니다. Understanding. Of poetry가 시죠. Or Beethoven은 Beethoven인데 또 능력이 없어. 그렇죠? Without 또 나오죠. Without his 능력, ability죠. Ability는 ability인데 뭐 ability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능력, ability to play the piano.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형 용법을 붙여야 되겠죠. 다른 형태는 가능한 게 없겠습니다. Ability to do 하면 뭐뭐 하기 위한 능력 이런 식으로 형용사형을 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쭉 보자마자 왜 이 글 다음에 이 글이다라는 거 다음 글이 왜 나와야 된다는 거 대략적으로 다음 글 전체가 생각 안 나오더라도 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복잡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첫 글은 뭐 하기 위하여? 너 일단 질문을 시작하죠. 너 얼마나 창의적이니? 이런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뭐 해봐라? 질문에 대답 한번 해봐라. 이러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대답했을걸? 이러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 사라고 대답했을 거야 해놓고 however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이러고 나서 또 이제 한 번 더 똑같은 얘기 더 나와. 매일매일 we가 뭐 한다? we가 뭐 한다? face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많은 문제들을 뭐 페이스 마주치고 그리고 뭐 하려고 한다? 한 가지 딱 맞는 답만 뭐 하려고 한다? 찾으려고 애쓴다. 근데 그러지 마. however 또 나오잖아. 그쵸? however를 쓸 수도 있고 though를 쓸 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이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요. further reading도 같이 볼까요? further reading도 같이 볼까요? 포더 리딩은 내가 안 만들어 싶은데, 이는 포더 리딩 만들어 놨구나. 포더 리딩 보죠. 네?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자, 포더 리딩 볼게요. 됐습니까? 거의 비슷한 호흡으로 갈 거예요, 글이. 됐습니까? 자, 포더 리딩의 제목은 Why Readers입니다. 왜 수수께끼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how to think creatively잖아. 전체 글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수수께끼 했고 이제 결국은 그 이게 이제 해놓고 글의 결론은 이렇게 갔고요. 수수께끼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도움을 줄 거다 라는 얘기를 결론을 가겠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을 거냐, why readers 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수수께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수수께끼가 갖고 있는 특징들 얘기하겠죠. 이렇잖아. 수수께끼 이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돼. 이런 거 배우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수수께끼 가지고 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 Think creatively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이 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첫 문장은 보여드리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수수께끼를 즐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기는 이유를 붙여놨어. 왜? 그것들이 뭐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방식으로 뭐 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이 자리에 because냐 because of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eaders를 잡아오려고 그러면 readers가 복수니까
단수로 잡아오냐 복수로 잡아오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hance to do가 뭐냐 chance to do 뭐뭐 할 기회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뒤에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부터 채워보면 lots of people이 뭐한다? enjoy한다? 무엇을? readers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수께끼가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하겠죠. 기회는 기회인데 뭐할 기회? 수수께끼 재밌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 재미있는 방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lots of people enjoy readers 하는데 왜? because 자 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누가 줍니까?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 readers죠 readers readers를 잡아와야 되니까 단수로 잡아오면 안 되겠죠 readers offer a chance 수수께끼들이 give a chance 하기 때문에 chance는 chance인데 뭐 할 chance? to think in a 어떤 way? fun way interesting way 재미있는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수수께끼 풀어보면 아,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재미있네 하기 때문에 리더스를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에 대한 뭐는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지 않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히 100% 명확하지 않은 건 아니고 거의 명확하지 않다 거의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의 모호하지 않다 자 거의 모호하지 않다 할 때 쓰는 게 빈도부사죠 그쵸? 거의 모호하지 않다 쓸 때 쓰는 빈도부사 H로 시작하는 거 있었죠 R로 시작하는 거 있죠 S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의 모호하지 않다 뭐 hardly rarely seldom 다음 문장에는 이런 빈도부사가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어휘가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요 명확한 분명한 명확한 분명한 이란 뜻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어휘는 이거야 clear 명확한 분명한 깨끗한 이란 뜻도 있지만 명확한 이란 뜻도 있어 명확한 분명한인데 이거 말고 O로 시작하는 어휘가 뭐죠? obvious죠 obvious 그래서 다음 글에 obvious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수수께끼들에 대한 대답들은 한번 길어봤자 얘가 주인공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answers to readers 이게 주인공이죠 they로 받아야 되겠죠 they are hardly, rarely, seldom, barely 이 전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clear도 되고 obvious 되겠죠 그리고 뜻은 거의 명확하지 않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전달한 내용은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이 이게 이거는 이 답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어디서 봤는데? 답이 이거밖에 안 돼를 찾지 말라고 했잖아 본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께끼 지금 why readers 왜 수수께끼인가 해놓고 수수께끼가 뭘 주는데 재미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데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거의 어떤 경우가 없다. 아 이건 100% 이거야라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답일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자 분명 답이 2 더하기 2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다음 문장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어찌 생각해야 된다고? 어찌 생각해야 된다?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한다 라는 내용이 다음 글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만 한다? 생각해야만 한다. 어찌? 창의적으로. 그래서 뭐 리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투 부정사의 부사적법 쓰면 되겠죠. To solve a reader, you have to need to think creatively. 창의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글부터는 뭐냐면요 어떤 수수께끼를 푸는 거 사고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과정 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뭐 이렇게 힌트가 될 것들 막 모아 힌트를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창의적으로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하겠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고정관념을 깨다가 뭐였더라 그거였죠 됐습니까 그 어휘가 다시 한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한다? 너는 뭐 한다? 너는 모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모아야만 한다. 무엇을? 힌트들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you, 너는 해야만 한다가 또 생략됐어. 너는 생각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생각해야만 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고정관념을 깨고서. 됐습니까? 아까 나왔던 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모아야만 한다 라는 표현이니까 뭡니까? You need to collect죠. need to죠. need to collect, you have to collect, 힌트들. 여기다가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그쵸? 이거 말고 C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뭡니까? 단서 실마리 clues죠. You need to collect clues and you need to, you need to, you need to 뒤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겠죠. 얘랑 똑같은 you need to collect 했으니까 you need to think 뭡니까? outside the box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해야만 할 게 두 개야. collect the clues and think outside the box. 힌트를 모으고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한다. 하면 해야만 한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은, 다음 글의 핵심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라는 말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수수께끼 하나 내겠죠. 그렇죠? 수수께끼 하나 낼 거니까 쌍따옴표 있겠죠. 다음 글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 쌍따옴표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수수께끼 한번 풀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이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나는 깃털보다 더 가볍지만 그러나 나를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는 없다. 됐습니까? 내가 누구게? 이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try this with 예를 들어 for instance, for example 둘 다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쌍따옴표 있으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란 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I'm lighter than a feather죠. 나는 깃털보다 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no one can hold me for long이죠. 그럼 서로 반대, 가볍다라는 거하고 오래 못 들고 있는 건 서로 상반되니까 but이 올리겠죠. I'm lighter than a feather but no one can hold me for long. 그 다음에 얘는 직접 묻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게? 라고 직접 물어야 되니까 직접 의문의 옷은 what am I? 겠죠. 내가 누구게? 됐습니까? 자,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hold가 들고 있다. 이게 다의어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다의어. hold가 들고 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의 뜻도 있냐면요. stop의 의미도 있어. hold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hold지만 멈추는 것도 hold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갖고 말장난친 우리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수수께끼 했으니까 뭐 일단 답을 아니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죠? 그쵸? Do you know the answer?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두 가지 쓸모있는 뭐가 있다? 힌트들이 있다 이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뭐냐? 뭔가 깃털보다 가벼운 어떤 것이라는 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홀드의 다양한 의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한 뭐들이 있다? 힌트들이 있다. 됐습니까? 첫 번째 힌트는 뭐? 뭔가 가벼운 뭐보다도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뭔가라는 것과 그리고 또 가능한 의미죠. 가능한 의미 그 단어 뭐? 홀드라는 단어에 가능한 의미 다의 홀드가 이런 뜻도 있었고 이런 뜻도 있어. There are two useful clues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어순이죠. 뒤에서 가야 되겠죠.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깃털보다 더 가볍다는 거. And 두 번째 힌트 possible meanings죠. 의미들 meanings of the word hold. hold라는 단어에 가능한 다양한 의미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내용이 뭐가 어울리냐.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단서를 두 가지 단서를 어찌 뭐 한다면 결합하고 열심히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답이 호흡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원어민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숨 참어. Hold your breath. 이랍니다. Hold your breath. Stop your breath. 이 뜻이야. 그러니까 hold your breath입니다.
그러면 홀드가 들더라는 뜻도 있고 멈추다라는 뜻도 있는데 홀드 유어 브레스는 너의 호흡을 들어라는 아니겠죠? 멈춰 이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홀드 가지고 말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컴바인이라는 단어 또 나오네요. 징하게 나온다고 했죠. 됐습니까? Combine the clues and think 열심히. 그렇죠? 네가 만약 여러분들이 Combine the clues and think 열심히 한다면 You may be 자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네요. 그렇죠? 그렇죠? 찾아낼 수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답이 뭐라는 거? 호흡이라는 것을 If you combine the clues and think hard죠. 됐습니까?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했습니다.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면 안되겠죠. 열심히 생각한다면 You may be able to 했죠.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You may be able to find out 해도 되고 find out하고 같은 말이 figure out이죠. You may find out, figure out the answer, breath 호흡이라는 것을 find out 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가 가능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됐습니까? 그래서 왜 답이 그러니까 답을 갑자기 들이댔잖아. 그렇죠? 그러면 breath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힌트 두 가지 힌트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lighter, something lighter than feather가 맞는지 깃털보다 가벼운 게 호흡이 맞는지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ol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 있느냐 라는 거 들다란 뜻도 있고 stop의 뜻도 있다라는 거 그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뜻도 있고 첫 번째 클루에 대해서 뭐 더 가볍니? 깃털보다 가볍니? 맞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old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호흡은 분명히 더 무거워요? 더 가벼워요? 가볍죠. 뭐보다? 깃털보다. 그리고 너는 뭐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자 여기 그러니까 all stop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r breath is 분명히 clearly obviously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ly가 붙어있는 부사형입니다. 분명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lighter than a breath죠. 호흡보다도 더 분명히 가볍고 and 첫 번째 힌트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 힌트 you cannot hold or stop breath를 잡아와야 되니까 단수로 잡아와야 되겠죠. It 오랫동안 멈추고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hold에 이 뜻이 여기 or 넣었으니까 이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들다란 뜻 말고 멈출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홀드를 써놓고 제가 예상하는 문제는 여기다 홀드를 써놓고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니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홀드가 스탑의 뜻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쯤에서 끝내도 되는데 뭐 힌트를 뭐 수수께끼 하나 더 내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안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능한 possible answers를 가능한 답들을 한번 해보란 말로 하네요. 예, 그래서 now 한번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중요한 문법적 내용이 있는데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세요 이랬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There is a greenhouse 됐습니까? 뭐 초록색 집이 있어요. 그래서 now see if 써도 되고 이 자리는 whether 써도 되는 거죠. 만약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됐습니까? whether you can sow on the middle there is a greenhouse 초록색 집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있다 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문법적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3 마지막에 배웠던 뭐가 나오는 글이냐면 여기 계속해서 도치가 나와요. 도치 다음 이어질 글에 공통적인 게 세 문장 남았는데 세 문장 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부사구의 도치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inside a greenhouse죠. 초록색 집 안에 there is a white house 뭐가 있다? 하얀색 집이 있다. 초록색 집 안에 하얀색 집 뭔가 여러 겹으로 있는 거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Inside the white house, there is a red house. 하얀 집 안에는 빨간 집이 있어요.
있습니까? 뭐 초록색 안에 까봤더니 안에 하얀 거 있고 하얀 거 안에 까봤더니 뭐 빨간 거 있고 뭐 이런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치우지 말걸. Inside the red house there are lots of babies. What is it? 뭐 보니까 뭔가 동글동글한 게 뭐 여러 가지 여러 개가 빨간 거 안에 뭔가 여러 개가 많이 있나 봐요. 고추인가? 있네. 뭐예요 이거 나비? 아 하나의 올바른 답만 또 찾으려고 그러네. 됐습니까? 뭐 하여튼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뭐 답은. 됐습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호흡을 제가 오래 붙들고 있는 건 오늘 뭐 큰 도움은 안 될 텐데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 붙들고 막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더 수업해도 됐고요. 여러분들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을 가져도 됐고요. 아니면 문제를 더 뽑아드릴까요?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학교생들이 되는 데는 뭐 좋고 나쁘고 수업을 더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리할 시간을 가질까요? 후덕이 뭔데? 난 A or B를 얘기했는데 선택을 안 해. 근데 뭐 오늘 새벽 뭐 2시 정도까지는 뭐 질문하면 제가 다 할 거고요. 됐습니까? 빨리 좀 이용하시라니까요. 그렇지 안 모르니까. 그리고 문장이 덜풀었지? 네. 빨리 풀어보고 얘기해보시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뭐 물어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 시험 끝나고 가서 시험지 좀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나한테 점수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그걸 알아야지 계속 강의하러 다닐 거 아니야. 이런 지식들을 맨날 붙이고 단어를 외우라 해야 되겠다. 오케이. 오늘 했습니다. 9시까지는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 결국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같이 우리말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말 속에서 내가 이 단어가 모형계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단어, 모형이 뭐 고정관념을 깨다 이런 것도 어휘들, 어떤 중요 어휘들이 있는 내가 뭐가 안 외워진다.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뭘 조심해야 되겠다. 흔히 사용되다가 뭐였더라. 흔히 사용되다가 이, 한 번, 유즈더라. 그리고 끝. 오케이. 됐습니다.